그리고 여기 지금 빛이 어디서 와? 빛이 왼쪽에서 와요. 이쪽에서 오지. 그런데 그러면 여기 밝고, 영암으로 이쪽 중간, 여기 어둡고, 아래쪽, 그지? 이쪽 체크해 놓고, 스케치 이 정도면 돼. 세부적으로 안 해도 되고. 채색을 하는데, 유튜브 촬영이 이렇게 자, 힘든데. 빨간통부터 하지. 빨간통부터. 지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칠해버렸잖아, 그치? 전체 전체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빨리 빨리 이렇게 빨리 터치를 하라 그랬지. 이렇게. 빨리 저 유튜브 촬영해요, 엄마. 중간중간에 흰 부분이 남잖아. 안 칠해도 돼, 그냥 놔둬. 흰 부분은 좀 놔둬요? 어차피 이거 소리 안 나게 돼 있어. 나중에 중간 단계 또 들어가도 겹치는데,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자, 우리가 이제 풀할 때몇 단계 했어? 풀할 때는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몇 단계? 전체적으로 다섯 단계. 그렇지, 5단계지. 전 못 해왔어요, 이 나무도 5단계야. 5단계 하면 되는데, 지금 1단계 했어. 그럼 2단계 하지 말고, 3단계 하라고 했지. 그렇군요. 왜 3단계를 할까? 2단계 하면 바로 번지니까. 2단계 하면 바로 터치가 번져서 밀리니까 그렇군요. 흥부하지 마. 야, 3단계도 하는데. 유튜브 흥부하지 말라고. 한 번만 가서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 주는 게더 좋아. 다 그런 거 이렇게. 예쁘다. 야, 소리 나쁘다. 하면서 이 나무 줄기 있지, 구루. 여기 약간 남기게 되니까, 안쪽까지 다 칠하지 말고. 뭐야, 예전에 했지? 아니, 처음 봤나? 그 다음에 이제. 아, 싸우지 말라고 하지 말고. 1번 단계가 다 이제 거의 말랐으니까 2단계로 가서. 2번 단계가 살짝 움직였어. 왜냐면 이 오빠 머리가 너무 심각하게 잘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살짝만 올렸거든. 저의 대가리가 크다는 건 저의 뇌가 크다는 것이죠. 터치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 사이사이 남았지, 그지? 네. 이거 다 안 덮어도 돼. 어차피 나무로 색칠할 거예요? 나무도 색칠하고, 그리고 약간씩 남아도 상관이 없어. 그게 더 색칠의 느낌을 더 경쾌하게 만들어. 저리 가. 저리 가. 밝은 단계에서 전혀 들어오는 이제 어두운 단계로 그지? 그래서 완전히 나무 뜯지 말고 그냥 나무 구루. 갈색? 응. 일단 밝은 톤부터. 응? 아니야. 조금 나무로 묘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 밝은 단계, 중간 단계, 어두운 단계. 기본적으로 세 단계 정도 넣어줘야 돼. 근데 아주 가는 가지는 시선 집중이 두 단계 정도만 해도 돼. 좀 굵은 데는 세 단계. 아니야, 괜찮아. 여기 그림만 잘 나오면 돼. 아니다. 짜샤. 빨리 나무 먼저 들어가고. 더 이 오빠가 그리는 것 같잖아. 아니, 어두운 단계. 오빠는 손 움직이지 마. 밝은 쪽에도 중간 단계가 조금씩 들어가고, 중간 아니야, 단계도 여기... 어두운 단계가 조금씩 들어가도록 해. 여기 7분이 그래서 변화를 줘야지 조금 더 보기가 좋아. 저 그림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그림만 여기 보여주고 싶은데. 나도 나올래. 너도 나와. 그리고 이거 뭐냐 해제해서 25분 해체시킬까요, 선생님? 원장 선생님 이거 알람 울려요. 해체 뒤쪽에 멀리 있는 풍경 술 약간 터치를 전 터치를 조금만 더 넣어주면 돼. 뒤에 투수처럼 보이게 지금 약간 애매해.
같은 색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살에 냉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나무들이 이렇게 잔목들이 우거져 있는 거 그럼 무서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고 맛이 있대요 그리고 그런데 그림자가 뭔데? 그런데도 어두 같이 그림자 느낌 조금 더 나왔으면 더 좋겠고 바퀴 쪽 맛있어서 계속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덩어리 내 말이 맞 뭉쳐져 있잖아 마치 모내기 한 것처럼 근데 그걸 약간 풀어 이게 자연스럽게 난 풀이니까 뭔가 심어놓은 게 아니라 그지? 그 주변으로 약간 터치를 흩어지게 약간씩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잘 됐어 이렇게 묘사도 잘 됐고 색감도 이제 빨간색은 다 숲이 이렇게 바위가 같지만 어리가 똑같지 않은데 배경도 거리가 높은데 여기 앞 중간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금 눈에 이게. 너 일단 옷 좀 입자. 빨간색 해. 빨간색.
얘네들을 아, 얘는 안으로 돼 있잖아, 그지? 안으로 접혀 있지 선이? 얘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애를 다시 안으로 접어줘야 돼. 이 선을 그대로. 잡았어요. 그대로 이렇게 했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꼬집어줘.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쪽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선생님 잘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잡았지, 그렇지? 여기서 반 접어줘. 이렇게. 요걸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아, 잘 접었네. 그런 다음에 다시 접어줘. 움직이지 않게. 반대편도 해봐. 언니 새로 배울 때 우리 한번 자기가 혼자서 해보자, 알았지? 혼자서? 아니 같이 해보자. 지금 언니 또 가르쳐줘야 하니까. 자, 준비됐나요? 그렇지 않게 펼쳐주세요. 식당에서 채소 들어가. 더 시간 있잖아. 뒤집어주세요. 이상도 키도 이런 거 치우고. 그렇지. 이제 작은 채모. 이거 손을 다시 그려라. 작은 세모 양쪽으로. 손 다시 그리라고. 아니 너무 작아. 작아요? 똑같은 세모. 손 똑같아. 그림도 똑같이 그린 건데. 이제 손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려. 이 정도요? 이 정도요? 알았어, 이제 그림 그려. 이거 토이스토리예요.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원장님도 좋아해. 이거 진짜 똑같죠, 얘들. 멋지네. 잘 그렸어. 이제 원래 저희 그림. 제가 방금 이거 스티커 만들려고 여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좋아 좋아. 그럼 이거 등생불 만들고 있어요. 등생불 만드는 거야? 네. 그리고 건민이가 이제 블루베리 먹으려고 따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건민이가 이제 과자 먹으려고 자판기를 가고 있어요. 그래 이거 이해했어. 잘 그렸어. 색깔도 좋아. 터치도 아주 털털한 게 괜찮아. 완성된 거지? 네. 잘했어요. 잘 그렸고. 몇 번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 보여줘. 이제 이거 만들면 털털이 나와요. 털털 넘기면 돼.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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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시간 좀 돼라.
소개영상 만드나요, 센세? 이거 2번 단계? 응? 아, 발만 해야 되는구나. 2번을 들어가든가, 아니, 아니 2번을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되지. 어떤 나무 색칠하는 거 가르쳐 줄게. 일단 나무를 너무 한 가지 색만 쓰지 말고 색깔을 섞어서 쓰면 더 멋있거든. 이렇게 해서 약간 멀리서 보면 핑크빛이 돌거든. 그래서 아래쪽은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눈질하는 거지? 네. 할 필요는 없어. 진짜 이쁘면 마스크 빼가지고 한 흰색으로 이렇게 섞어줘. 알았지? 연초로 이렇게 눈치 게임이 아니라 눈치 보면 눈치 하면은 여자애들이 슥슥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꽃잎도 이렇게 떨어지는 꽃잎도 이렇게 예를 들자면 파스텔 색깔 오, 많이 했어. 잘했다. 오, 찬우, 굿! 기둥은 조금 더 큰 나무니까 조금 더 해서 그냥 이렇게. 질문이 있어? 나무가 서 있는 거. 여기도 질문이.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떨려 그러면 이제 힘들어. 마스크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마스크야? 되게 많이 가, 특히 육상이나 수영 같은 거. 아니 그런 거는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안 되고. 나 수영을 초등학교 1학년 신청했는데. 뭐야? 아니야. 나 갑니다. 신청했어. 근데 가면 노래 부르는 거야. 수영이 수영이 뭐예요? 물속에서 헤엄치. 너 여기 들어올 수 있다 너. 그래서 와 왜 신나는데? 나는 내가 죽는 줄도 몰랐던 거야. 됐어요. 됐어요.
저희 오늘은